내가 학원에서 그 예습하는 예습도 하고 학교 진도 따라가는 그 라이트로 다시 다 풀고 엄마도 봤잖아. 시험 끝나고 친구랑 놀진 하고 내가 한강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냐고. 나도 밤늦게 거기 가서 분수 보고 놀고 싶었는데. 내 아이가 학원도 안 다니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손을 뜯어가며 사실 머리를 쥐어 짜매며 공부 한 거를. 어떡하냐. 아버님 괜히 미안할 것 같아. 나 때문에 이사 다니는 또 가족들도 미안하고. 아니 나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가? 어디? 어디를? 한빛. 아니야. 오기로 아니. 가면 안 돼. 윤서야 대학을 가자. 그래. 한민구도 대학 가려고 가는 거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했어. 엄마 나 너무 슬프거든. 우리 윤서가 의지가 꺾인 게 아니고 의지가 더 다져져서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 근데 윤서만큼 부모님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아버님도 보니까 약간 좀 운전하시면서 촉촉하게 눈시울도 붉은 그 눈가가 같은데. 촉촉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은 그렇게 돼요? 자식한테 장사 네. 없어요. 육군은 사람 아닙니까? 더 멋져 보이세요. 아니 어떠셨어요? 또 장막을 내려놓으세요. 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제일 속상하시지. 제일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게 네, 제가 대해서. 옮겨 다녀서 아버지 괜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전혀 아니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미치겠네. 어떡해. 어머 나도 눈물이 나네. 근데 왜 너무 사랑해 아빠가. 아빠가 너무 너무 사랑한다 진짜. 내가 네. 일단 좀 다들 이런 분위기에서 초치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아까 그 컨설팅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성적표는 네 스토리를 궁금해하지 않아. 그치. 그건 좀 냉정하지만 좀 인식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앉아 있는 게 구구가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를 매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매일 50번씩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지 50번이나 쓰려고 하면. 근데 너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 네가 지금 하는 행위 거의 3분의 1 이상은 아마 그거일 거야. 아 3분의 2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는 게 네. 좀 약간 쓸데없는 고집처럼 보이는 게 있어. 뭐지? 해왔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것도 용기거든. 근데 여전히 내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앉아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성적 올리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계속 그 방식 그대로. 나는 혹시 지금 한민고에 대한 고집에도 그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좋게 말하면 우직한 건데 네.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네. 우리가 지금 한민고를 주제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윤서가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까가 저의 지금 고민인 거예요. 한민고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민고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학교를 가는 거니까. 또 공부해. 뒤쳤어. 근데 파이팅이 있네. 아버지 DNA가 있어. 나도 맨날 뜯는단다. 끝나지 않은 중간 고사. 참, 이건 자해야. 자해는 아니야. 뭐 자해. 기호를 아프게 하잖아. 뭐 자해야. 뭐 무슨 소리야. 속상해. 울지 마. 또 온다. 너도 뜯지 마. 아니, 내가 뜯을 거라고 싫어. 아유 엄마는 너무 속상하지. 속상하지. 아우 딸이 울지. 딸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그럼. 그럼 서럽게 우는데.
사실 중학교 3학년 자녀들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유독 티셔츠를 보시는 이유가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이제 입시 꿀 정보를 함께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지금 그 서점 가면 네. 중학교 3학년 학교 교과서로 쓰는 출판사 외에 다른 출판사의 교재들도 다 교과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교과서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중3 교과서를 싹 다 모든 출판사의 책을 다 구해서 그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지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우선. 그게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훈련하는 거 그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중3과 1년 후에 공부할 고1 과정에 거의 대부분은 겹쳐요. 지금 인수분해 다시 배우고 지금 뭐 전개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